안녕하세요 상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소수의 나눗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번 시간은 분량이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두 배여 가지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수학책 30쪽 31쪽을 먼저 준비해 주도록 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나누기 소수의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꽃 모양 한 개를 만드는데 철사가 0.4m가 필요합니다. 철사 1.2m로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텐데요. 꽃 모양 한개 만드는데 0.4m의 철사가 필요했고 우리가 쓸수 있는 철사의 양은 1.2m입니다. 자,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은 1.2 나누기 0.4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0.4는 1의 절반인 0.5보다 작은 0.5 정도이므로 2개 정도 또는 두 개에서 세개 정도라고 어림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 많은 학생들이 이 방법을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0.4는 3배하면 1.2가 되기 때문에 세 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학 책에 나와 있는 그림에 0.4씩 선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 보면 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를 지금 열등분, 10등분, 정확히 십등분을 했네요. 그렇다면 이한 칸이 0.1이기 때문에 0.4씩 선을 그어보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의 0.4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꽃 모양을 몇개 만들 수 있을까요? 네, 세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종이 꽃가루를 만들기 위하여 종이띠를 0.5cm씩 자르려고 합니다. 종이띠 12.5cm로 종이 꽃가루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종이 꽃가루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을 써보라고 했는데요. 쓸수 있는 종이띠의 총 길이 12.5cm 나누기. 종이 꽃가루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드는 종이띠의 길이 0.5cm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 결과를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세요. 이 12.5에서 0.5를 계속 빼는 방법이 있겠죠. 12.5에서 0.5를 총2 5번을 빼어서 0이 되었으므로 25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슬기가 다음과 같이 계산했는데,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같이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를 보면은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꿔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1cm는 몇 mm일까요? 네,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10mm입니다. 그렇다면, cm를 mm로 고칠 때는 곱하기 10을 한 다음에 mm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12.5cm는 그렇다면, mm로 고치면 125mm이고, 0.5cm는 5mm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띠 12.5cm를 0.5cm씩 자르는 것은 밀리미터로 바꾸면 125mm를 5m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밑에 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12.5 나누기 0.5는 125 나누기 5입니다. 즉 나누는 수가 5로 바뀌었으니 앞에 나누어지는 수도 125로 바뀌어야겠죠? 125 나누기 5를 한번 계산해 보면 5 2 10 25니까 5 25. 몫은 25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12.5 나누기 0.5도 똑같이 25가 되는데요. 어, 선생님, 이게 2.5가 되는 게 아닌가요? 네, 2.5가 되는 경우는 나누어 지는 수만 10분의 1배 되었을 때, 목도 10분의 1배 하는 경우이고요. 지금은 나누어 지는 수와 나누는 수 전부 동시에 10분의 1에 되었기 때문에 몫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이 꽃가루를 총몇개 만들 수 있나요? 아까 계산한 식에서 몫이 25였기 때문에 총 25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 보세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슬기는 12.5와 0.5에 똑같이 몇을 곱했죠? 곱하기 10을 해서 둘다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었습니다 cm를 mm로 바꾸어 계산하면 소수의 나눗셈, 즉12.5 나누기 0.5를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5분 정도 휴식한 뒤에 다음 페이지 32쪽, 33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32쪽을 모두 펴 주세요. 문제 3번. 리본 고리를 만들기 위해 리본을 0.5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 1.25m로 고리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를 몇개 만들 수 있는지 구하는 식은 우리가 쓸수 있는 리본 1.25m를 몇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0.05m로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식은 1.25 나누기 0.05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의 계산 결과를 한번 어림해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어림했나요? 네. 이번에는 0.05를 빼지 않고, 0.05를 두배 하면 0.1이고, 1.25는 0.1이 약 12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면 0.1이 12개 들어간다면 0.5는 그두 배인 24배 24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다음과 같이 계산할 때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같이 써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위가 미터였죠.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1m는 몇 cm일까요? 네, 100cm이죠. 아까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고쳤던 것과 같이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려면 곱하기 네, 100을 하면 됩니다. 1.25m는 100을 하면 125cm이고 0.05m는 5cm입니다. 즉, 리본 1.25m를 0.05m씩 자르는 것은 리본 125cm를 5cm씩 자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1.25 나누기 0.05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해서 125 나누기 5가 됩니다. 나누어지는 수가 5가 됐으니 똑같이 125 나누어지는 수는 125가 되겠고요. 아까 계산했다시피 125 나누기 5는 뭐였죠? 값은 25였습니다. 몫은 25가 되겠고요. 그래서 1.25 나누기 0.05는 2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렇다면 이 식에서 알수 있는 고리는 그렇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네 정답은 몫은 얼마였죠? 네 25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지혜가 계산한 방법을 말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혜는 미터를 무엇으로 고쳤죠? 네 맞습니다 센티미터로 고치는데 어떻게 몇을 곱했나요? 나누어 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곱하기 각각 100을 해줘서 자연수로 만들었죠. 즉,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꿔 계산하면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면 되는데요. 값을 보니까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12.5 나누기 0.5를 몇배 하면 125 나누기 5가 될까요? 네, 각각 10배를 해주면 125 나누기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125 나누기 5는 계산해 봤을 때 25였죠. 그렇기 때문에 12.5 나누기 0.5도 2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1.25 나누기 0.05 입니다 1.25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즉 125로 만들기 위해서는 곱하기 100 100배를 해야 되고요 0.05도 마찬가지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100배를 해 주어야 됩니다 100배를 해준다면 125 나누기 5는 25 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겠고요. 1.25 나누기 0.05는 25가 되겠습니다. 125 나누기 5를 이용하여 12.5 나누기 0.5와 1.25 나누기 0.05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됐었죠? 이 소수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두 소수를 모두 자연수로 바꾸어서 계산해 주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합니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이용하여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소수 나누기 소수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앞에 있는 수죠 나누는 수 뒤에 있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연수의 나눗셈을 활용하여 소수의 나눗셈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풀어 볼 텐데요. 32.4 나누기 0.6둘다 소수점 한자리가 있네요. 그렇다면 몇 배를 곱하면 될까요? 자연수로 고치기 위해서는 곱하기 10배를 하면 되겠죠. 32.4 나누기 0.6, 10배씩 한다면 수점이 한자리수 뒤로 가기 때문에 32.4가 324가 되고 0.6이 6이 됩니다. 324 나누기 6은 65, 36, 4, 24가 되겠네요. 다면 몫은 54가 되겠고요. 32.4 나누기 0.6은 54입니다. 자, 이번에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는 소수네요. 0.96과 0.12인데요. 자연수로 바꾸려면 곱하기 100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0.96에 곱하기 100을 하면 96이 되겠고요. 0.12에도 곱하기 100을 하면 12가 되겠습니다. 96 나누기 12는 어떻게 될까요? 목선? 네, 맞습니다. 8이 되겠네요. 목선 8이 되고 0.96 나누기 0.12는 8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소수, 나누기, 소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몇 배를 하라고 했죠? 네. 나누어 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곱하기 10 또는 100을 해서 어떤 수로 바꾸면 편하다? 자연수로. 바꾸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해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학이 김책 20쪽에서 21쪽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